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거리는 무엇이냐면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네? 제가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기초 제품들을 함께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진짜 오래 썼고 그리고 피부에 자극 없이 정말 잘 사용하고 있었던 제품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클렌징부터 기초 마무리까지의 제품들을 일단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클렌징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클렌징은 두 가지 종류를 제가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워터, 하나는 오일 패드.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사실 마스카라 같은 경우는 오일이 아닌 이상 잘 안 지워진단 말이죠. 오일로 먼저 눈을 지워줘요, 눈 화장을. 이 워터 가지고 화장솜에다가 촉촉촉 해가지고 눈 마저 닦고 이런 잔여물들 닦고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추천을 하느냐. 제가 원래 오일을 안 쓰거든요. 오일은 뭔가 얼굴에 남아있는 기름 같은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마스카라를 지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오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오일을 쓸까 하다가 봤던 것이 패드입니다. 예전에 그 편의점에서 급히 필요해서 샀던 패드, 그 봉투에 들어있는 패드가 있었는데 그거를 쓰고 좋아서 요거를 구매를 하게 됐어요. 이 제품은 아리얼 더 퍼펙트 클렌징 오일 패드. 강력한 메이크업도 오일 흘러내림 없이 쉽고 간편하게 지워내는 원스텝 클렌징 오일 패드. 그래서 저는 좋았습니다. 벌써 다 써가. 자, 이 클렌징 오일 패드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클렌징 워터는 제가 저번에 올리브영 언박싱 같은 느낌을 하다가 한번 보여드렸던 제품이에요. 리듀어 리프레싱 타임 클렌징 워터라는 제품인데 저도 이거를 다른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리듀어 제품들을 화장품을 잔뜩 받았었어요. 다른 것들은 안 쓰는데 클렌징 워터는 여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정말 순하고 진짜 자극 없이 지워지는 느낌? 그래서 저는 클렌징 워터는 몇 년째 이것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원 플러스 원 행사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올리브영에서. 그때 하나씩 사놓으면 이거 꽤 이만큼 용량이 400ml나 돼가지고 오래 쓰거든요. 그래서 원 플러스 원 할 때 두 개 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클렌징 워터 잘 쓰시는 분들은 꼭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다음은 토너 패드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짠! 아리얼 트루 필링 패드, 아리얼 트루 카밍 패드거든요. 필링 패드는 이제 각질을 제거해주는 그런 효과를 줘요. 이게 한 겹이고 되게 얇거든요. 이 트루 필링 패드는 이렇게 표면이 거칠거칠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로 얼굴을 한번 전반적으로 닦아주고 그리고 카밍 패드가 좀 얇기 때문에 얼굴에 얹혀놓고 양쪽으로 하나씩 얹혀놓고 그리고 머리를 말려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썼던 패드 중에 제일 유용하게 썼던 패드가 이 아리얼 트루 필링 패드 그리고 트루 카밍 패드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패드를 이렇게 한 통을 다 비워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좀 약간 대용량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다 썼어요. 아무튼 이렇게 아리얼 제품인 카밍 패드랑 필링 패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짠! 요거는 아츠유 아이라는 제품인데요. 갈바닉 기기인데 제가 요거는 광고입니다. 제가 그 전에 영상을 한번 올렸었어요. 그 전동 클렌저. 그거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썼는데 그거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걔 없이는 클렌징을 못할 정도로 정말 잘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이 갈바닉 기기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도 제품에 전달받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워낙 갈바닉 기기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되게 많이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갈바닉 기기에 사실 저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아까 전에 이 카밍 패드 있잖아요. 그거를 얇은 거를 이제 여기다 붙여놓고 드라이하고 난 뒤에도 그 위에 이거를 같이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 이게 전동
적용이 되면서 영양분이 흡수가 더 빠르단 말이죠. 효건성이 진짜 심한 편이라가지고 가끔씩 수분크림이나 이런 케어를 잘 해줘도 화장품이 뜰 때가 많은데 지금 이제 환절기에 제일 많이 건조할 때잖아요. 가을, 겨울. 이렇게 갈바닉 기기를 하나를 더 써주면서 영양분을 흡수시켜주니까 조금 더 피부가 쫀쫀해지더라고요. 요즘에 화장품이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 전동 클렌저랑 이 갈바닉 기기 둘 다 계속 사용을 해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이제 영상으로도 보이시겠지만 조금 여유로운 날에는 낮에 팩을 해줘요. 팩을 얼굴에 얹히고 그 팩 위에 얘를 이제 전원을 켜서 피부에 딱 닿으면 바로 이제 진동이 울리거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슉슉슉슉슉슉슉슉슉 하고 밀어주고 마사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팩을 떼고 난 뒤에도 마사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팩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너 패드 사용하셔도 되고 화장품을 도포하고 난 뒤에 그거를 흡수시키기 위해서 그 위에 갈바닉 기기를 같이 사용을 해줘도 영양분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은 제품이 될 겁니다. 따로 저도 피부과 같은 건 다녀본 적이 없는데 피부과 안 다니고도 이제 피부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들어서 이제 홈케어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꽤 피부가 많이 좋아진 편이거든요. 이제 여자의 날만 되면 이제 얼굴에 뭐가 나서 문제지 그것 말고는 평소에 되게 쫀쫀하고 피부에 요즘 화장이 되게 잘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함께 사용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짠! 얘는 달바 제품입니다. 달바 화이트 트러플 바이탈 스프레이 세럼. 요 핑크색인데 얘를 이렇게 흔들어서 얼굴에다가 뿌려주면 돼요. 제가 이거를 서울 출장 가면서 들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을 진짜 수시로 뿌려주는 편인데 친구가 써보고 싶다고 해서 괜찮냐 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친구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물할 만큼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수정 화장하기 전에도 뿌리면 좋고 화장 전후 상관없이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른 미스트들은 막 그냥 물처럼 얹혀지고 막 뚝뚝 흐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별로 안 쓰는데 이 미스트는 써요. 이 세럼 미스트는.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프레이 세럼 추천드렸고요. 다음은 이거는 사실 은정이가 공구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샀던 것도 있었지만 그 이후 한번 쓰고 난 뒤에 한 통을 다 썼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얘 없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쟁여놓을 만큼 진짜 잘 쓰고 있는 글로우베리 더 앰플리스트 비타샷 제품입니다. 미백이랑 주름 개선에 효과 있다고 해서 이제 쓰게 됐는데 흡수가 빨라서 써요, 저는. 약간 끈적임 남고 이런 걸 정말 싫어하는 입장으로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쓰는 앰플이에요. 피부에 남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좀 찝찝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이거 아주 추천드립니다. 미백에 좋다고 하니까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정리되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아직 쓴 지 그렇게 많이는 안 돼서 한 두 달, 세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해볼게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똑같은 글로우베리 제품이고요. 포시즌 크림 워터락. 얘도 미백 기능성 화장품인데 지금 다 썼어요. 제가 화장품 기초 제품들을 이렇게 다 쓰는 게 너무 처음이라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얘도 진짜 약간 쫀쫀하게 푸딩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쫀쫀해가지고 바르기 진짜 너무 좋아요. 다른 수분크림도 정말 많이 써봤는데 앰플이랑 크림은 글로우베리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소개시켜드릴 거는 닥터자르트 제품이고요. 워터크림이에요. 글로우베리랑 뭔가 제형이 조금 달라요. 얘는 약간 투명? 반투명한 느낌이고 얘는 정말 하얀 느낌인데 둘 다 크림치고는 되게 가벼운 편이기는 해요. 근데 워터크림이 조금 더 가벼운 것 같고 딱 발라주면 이제 수분감이 둘 다 되게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얘는 미백 기능성으로 사용을 하고 얘는 저녁에 좀 많이 써주는 것 같아요. 제형이 엄청 가벼운 이런 느낌 좋아하시면 진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투명한 느낌이거든요. 팩에 있는 에센스 느낌? 딱 그 느낌이에요. 근데 요 워터락 제품은 조금 더 쫀쫀한 크림? 얘는
몽글몽글한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어떤 걸 추천드릴까 하다가 각자 또 맞는 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느낌이 둘 다 달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둘 다 지금 거의 다 써가는 제품이라 오늘 나오는 게 제가 되게 빈곤한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크림 종류도 추천을 드렸고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짠! 얘는 아비브 제품이고요. 슬리핑 팩이에요. 얘가 릴렉싱 슬리핑 팩인데 밤에 잘 때 사실 크림을 발라줄 때도 있지만 다음날 뭔가 수분이 엄청 꽉 채워져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쓰는 제품. 얘가 생각보다 두꺼워요. 느낌이 다른 제품들보다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는데 연고만큼 딥한 느낌이에요. 제가 앞에 소개시켜드렸던 크림들보다는 좀 무겁거든요. 자기 전에 슬리핑 팩이다 보니까 토너 한번 닦아주고 닥터 한번 해주고 그리고 앰플 발라주고 요거까지 발라주면 다음날 아침 되면 수분이 진짜 꽉 차요. 피부 자체가 엄청 촉촉해져요. 좀 두꺼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다음날 정말 뭐 그런 수분이 필요할 때 아니면 뭐 어느 날 너무 얼굴이 건조한 게 많이 느껴진다 할 때 종종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이거 하고 다음날 되면 화장이 진짜 너무 잘 먹어.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사실 그 아츠유 갈바닉 이온 부스터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었지만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 내돈내산 제품들을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홈케어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갈바닉 기기 요거 한번 꼭 써보세요. 꽤 많이 가볍고 이런 거야 한번 사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제품이니까. 얘는 C타입 충전 케이블이랑 이렇게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해요. 저는 여태까지 받고 난 뒤에 충전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아직까지 잘 쓰고 있어요. 배터리가 진짜 오래 가서. 그래서 여행 갈 때도 그냥 이거 담아서 다니면 좋을 것 같아. 조금 더 디자인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 누르면 파란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에 피부가 닿으면 진동이 바로 생겨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얘가 분당 14,000회 진동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용량이 흡수가 안 되겠어. 흡수가 될 수밖에 없지. 이게 다른 것보다 음이온이 발생해서 피부에 영양분을 흡수시켜주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기초 제품들 제가 추천드린 뭐 이런 기초 제품들 사용하시고 그리고 함께 보조 느낌으로 함께 같이 써보는 거 아주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도 끝이 났는데요. 오늘 또 열심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더 유익한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